오늘 낮에 어떤 할머니가 오셨었는데. 할머니? 우정우 사장 은퇴한 거 아니었어? 회사 생활 또 숨막히겠다. 아, 짠돌이 사장 안 보여서 좋았는데. 빛혜훈이 돼서 말 퍼지기 시작하면 우리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 줄 수 있어. 저 여기서 일하는 이라온 누나예요. 라온이 지금 배달 갔는데. 누나 아직 안 갔어? 너 어쩌자고 그렇게 엄청난 거짓말을 했어? 빛혜훈하고 헤어져. 오빠 빛혜훈하고 헤어지지 않으면 걔 점점 더 힘들어질 거야. 자,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빛혜훈 씨가 준비해놓은 마지막 의상이 다 사라졌어요.